귀인도 나타나고 금전 쪽으로 조금 풀리면서 조금 하고자 하는 것들 하반기 쪽으로 나쁜 거는 아니지만 조금 대인관계 쪽으로 조금 조심하라는 영국이에요.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 2021년도 으흠. 하반기 으흠. GT분들 운세예요. 하반기 올해? 네, 으흠. 2021년도 하반기 GT분들 운세인데 26, 96년 병자생들. 일단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아셔야 될 게요. 이거는 어쨌든 개개인 선생님마다 다르니까 그런 거 뭐 연연하지 말고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이러면은 저 속상하니까 이런 걸 하지 말고 어쨌든 개개인 선생님마다 다르고 또 개개인 생월 생일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다 96년 병자생 26.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하반기에 나쁜 거는 아닌데 조금 하반기 쪽으로 나쁜 거는 아니지만 조금 대인관계 쪽으로 조금 조심하라는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구설 뭐 시비 조금 가다부터에서는 대인관계로 인해서 관세까지 낄 수 있는 그런 조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오, 그 다음에 38. 일단 갑자생, 이 갑자생분들은요 올해 아까 26은 제가 그랬잖아요 구설 관제 시비가 들어온다고. 근데 38은 이별, 이혼, 사별 이렇게 들어와요. 이분들도 어쨌든 간에 사람과의 조금 인연이 그쵸. 일단까지는 이게 38살까지는 조금 사람 쪽으로 조금 대인은 치고 가는 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을분들 임자생 조금 하반기 쪽으로는 건강 쪽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영국이에요. 건강 수전으로 조금 칼을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낙상수, 사고수 이런 조금 건강 쪽으로 치고 가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건강 관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영국이에요. 올해는 조금 건강을 조금 신경 쓰자. 운동을 하자. 건강을 한 번씩 신경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62살. 우리 경자생은 나쁜 운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운도 아니에요. 그냥 그럭저럭인데 이제 조금 62 경자생분들은 조금 이제 내가 기운이 조금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가 조금 더 괜찮을 거예요. 뭐 금전이 됐던 뭐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까 그 전까지는 건강 그다음에 사람 이런 걸로 간 방면에 62 경자생분들은 귀인도 나타나고 금전 쪽으로 조금 풀리면서 조금 하고자 하는 것들 하시면 돼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GT분들 운세를 한번 봐봤는데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좀 무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많아요. 사별을 제외하고 그렇죠. 사별은 제외하고 뭐 남자친구랑 이별을 했다. 뭐 내가 남친랑이랑 뭐 이혼을 했다. 남친랑이 집을 나갔다. 뭐 와이프가 집을 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무당이겠어요? 그렇죠. 오시면은 다 말씀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부담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좀 부담을 겁을 먹고 온다고 해요. 그렇죠. 선생님은 겁 안 드셨어요? 처음 이런 데 가실 때? 저요? 네. 잤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 낳고 나서 전 보러 갔었는데 저 뒤에서 자고 있었어요. 진짜 정말요? 그래서 거기 그 선생님 그분이 저한테 저희 부모님한테 뭐라 했었어요. 이런 데 와서 잔 아기는 처음 본다고. 그래서 부담이 되셨군요. 그런가 봐요. 역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